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언니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꽉 막혀. 네. 어떻게 살았냐, 할머니가.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너무 많고, 언니도 빛나고 화려한 사주는 분명하고, 빛나게 살아야 되는 사주는 분명한데, 어느 날 갑자기 빛나고 화려했던 사주가, 그날에 운기가 꺾었다 그러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식구들이든 주변 사람이든 지금 언니를 도와주고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여기도 우리 같은 신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윗대에서 방어를 들었던 할머니도 계세요. 그죠?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작년부터 힘들었어, 재작년부터 힘들었어라는 말을 못 해. 네. 네. 20대에 지나서 30대부터 시작해서 언니가 쭉 내리막이라 그러셔. 네. 그러다 보니 언니가 그렇게 살았던 세월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그거를 언니가 잘 극복해서 넘어갔다라면, 그리고 여기서 좀 언니가 진작에 알았으면, 좀 빌고 살았으면, 언니가 이 정도로 꺾이지 않았을 텐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기도 답답한 세월을 사셨다 그래. 언니 이렇게 눈 보니까 할머니가 안쓰럽고, 눈물이 나. 근데, 그거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의 저 탓을 할 수가 없어. 왜? 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언니가 선택해서 살았어. 그런데, 살다가, 사람한테 뒤었는지, 20대 때 누구한테 뭐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지, 언니가 그때 한번 확 꺾였대. 네, 맞아요. 돈으로든, 금전으로든, 모든 게싹 언니 곁에 다 떠나야 돼.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20대 때는 언니의 잘난만, 응? 한, 언니 위에 아무도 없었어. 오로지 나. 나만 잘났었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해도 툭툭. 어떻게 보면은, 언니,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해 줄게요. 싸가지 없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나와. 근데 언니가 이걸 꺾이고 나서부터는 말을 못 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가가지고 나서서 말을 못 한다, 그러죠. 그러니 계속 힘들었다가 작년에 4.45를 또 맞으면서 언니가 한번더더 꺾였어. 그러면서 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다 그러셔.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나 위암이요, 간암이요, 어디가 아파요라는 진단도 안 나와. 근데 불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어디서 시내 바람이 불어. 좀 위에서 좀 빌었으면 좋겠구만. 산탈도 났어. 산을 건드려. 왜 아빠 쪽에서는 하압이 안 돼서 지금 김신에서 하압이 안 돼. 그래서 각자 살아라 그러셔. 그렇다고 잘 사는 집이 있지도 않아. 그렇게 살다 보니 언니도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들어와서 언니가 몸이 아파라 어디가 아파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 쪽으로 병이 왔어. 그러니 우울증도 들어와 있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 지금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맞아요. 밖으로 나와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돼버렸어. 그러더니 언니 무슨 약 드세요? 저 우울증 약 먹어요. 당뇨약도 먹고 많이 먹어요, 약을. 안 먹,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약으로 언니가 버티고 있고 맞아요. 약으로 세월을 살아가 이 약을 안 먹으면 불안증에 막 이렇게 지금 할머니가 얘기했는데 막 앉아서 막 이런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불안해서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어. 알기는 아는데 언니가 이쪽을 믿긴 믿는데 뭐 어떻게 딱 해서 조상님을 막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풀어갖고 살지는 않았어. 그러니 언니야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가 도와준대.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살려주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도와줄 테니까 안아줄 테니까 언니야
언니가 답답하고 뭐하고 하면 여기 신전에 와서 저를 켜서 네. 좀 빌어. 네. 어, 빌고 자라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잖아. 밖으로. 네, 네, 네. 네. 나 이렇게 괜찮아요. 우여곡절 많았어요. 그 우여곡절이 언니. 예. 아니네. 조금 이제 언니가 뭐 좀 하다가 잘 가다가 뭐 좀 하다가 안 가다가 이래야 되는데. 예. 20대 이후로 언니가 한 번도 힘을 내서 살아본 적이 없어. 예, 지쳤어요. 응. 지금 아직 언니 45이야. 네. 응? 살게 해줄게. 어,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게 해줄 테니까 네. 네. 언니가 한 번 더 믿고 네. 언니가 이쪽으로도 마음 쪽으로 빈 적도 있고 네. 어? 그러니까 무수히 사람을 좀 많이 믿는 성격이야. 근데 사람을 잘 안 믿지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거든. 네, 맞아요. 사람 한번 믿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근데 아, 이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언니가 네. 가져 쓰기가 다 빼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성격이 언니가 다 발라야 돼, 다. 모든 물건이. 결벽증 아니 결벽증도 있어.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일이 그러니까 실이 막 엉켜 있잖아. 네. 그걸 풀어야 되는데 계속 엉켜 가는 거야. 맞아요. 응. 그거를 할머니하고 나하고 풀어줄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응. 좀 살자 이제. 네, 살아야죠. 응. 정신적으로 그래. 버텼는데 그게 무너지고 병이 오고 또 혼자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방황하면서도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의지적으로 그냥 살아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욕을 먹고 그리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면서 여잔데 여자이질 못했고 그리고 언니가 어렸을 때 좀 뭐 그런 부모 덕은 없어 언니가 네. 부모 덕 형제 덕이 없어 인복이 예. 없는 사람이야 언니가 예. 응? 근데 어렸을 때 그 엄마랑 부모랑 떨어져 있는 그 상처보다 네. 또 다른 상처가 또 하나 있대 상처 남자로 인한 그런 배신, 그리고 사람들에 인한 질투, 믿었는데 도끼 찍히고 돈도 잃어버리고. 네, 그잖아. 20대 이후로 언니가 사람이든 돈이든 응? 많이 끊겼죠. 다 끊기고 네, 없어져야 맞아요. 되고 언니가 지금 빈털이니까 어디 가면 언니가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에 바람이 불어, 산탈이 불어서, 그 신의 신바람이 불어서, 네. 어? 그러니까는 뭐 이런 조상바람이 불어서 언니가 그런 거니까, 네. 응? 언니가 마음을 잘 잡고, 네. 잘 빌고 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언니가 마음 잡는데, 할머니가. 아. 어? 그러니,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네. 할머님이고, 여기가 막 먹먹하고 힘들어. 맞아요. 응? 그러니,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고 할머니 믿고 가시면 돼요. 네. 시집은 갈 수 있나요? 언니가 지금 시집이 문제가 네, 아니에요. 맞아요. 이 마음의 병, 이 머리 아픈 거 그리고 언니가 또 저기 뭐야 그 외로움증 네. 그다음에 이제 애정결핍증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조금 치료를 하고 이제 벗겨내고 좀 안정권을 네. 해내고 네. 나서 사람을 만나야지 네. 지금 언니가 누구를 만나도 이건 죽도밥 다 아, 지금 만날 생각 전혀 없고요. 마음에 살짝 담은 사람은 있어요. 좋아하진 않고 어떤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제가 네. 말씀드릴 거고 네. 일단은 언니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맞아. 하고 사세요. 네. 어? 내가 어떻게든 그 우울증이야 네. 안 먹게 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끊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덜 먹게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 저를 믿고 가시면 돼요. 네. 초를 킬 수 있나요? 이 다음번에 와도 돼요? 네. 어. 이거 가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힘 있게 용기 있게 사시면 돼. 언니도 여자고 네. 여자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랑 같이 가십니다. 할머니 네, 믿고. 네. 네.